자기사는 증시 갑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아침에 동시 댓글에 비난을 당하고 약간 멘붕에 빠진 갑돌이 각상준입니다. 비난 당하실 만한. 아니 뭐 잘 못 맞췄잖아. 아니 기존 분들은 각방꿀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각방꿀 몰라가지고. 네. 각방꿀. 근데 내가 오른다고 했잖아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톤이었는데. 근데 지금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했습니다. 도기님이 잘못한 거 말이 많다는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저희 뷰가 많이들 좀 이제 수정하는 해설 레포트들도 나오고 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 전망이랑 시장의 방향이 워낙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수도 많고. 아니 근데 뷰는 뷰고 투자는 투자잖아. 뷰에 따라서 투자할 때 저도 있었어요. 아, 네네. 이게 시장이 이러니까 이렇게 투자하고 저러니까 저런 아니거든. 그거 아니고 그냥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사놓고 근데 나쁜 장에서는 수익이 좀 잘 안 나요. 좋은 장에서는 수익이 잘 나요. 왜냐하면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고. 내실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막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 실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주는 게 좋은 장이고 이런 장은 수익이 굉장히 더디게 납니다. 나긴 나는데 한참 있다 나고 아니면 빠졌다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하셔야 돼요. 중국은 하면서 이게 내 실력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수익을 얻어본 적이 없고 항상 정글에서 이렇게 맨 주먹으로 해가지고 잡아먹으면서 수익을 내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다 같이 어려울 때는 중국 시장이 또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근데 내가 조금 중국 그 약간 까망눈 아닙니까? 니시마미 잉트?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요? 중국어가 안 되잖아요. 네. 니시부시. 중국어 모르는 저도 투자를 하고 심지어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하시려면 중국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도돌이표 하지 말고 드릴 말씀이 많아요 오늘. 나 이렇게 빨리 하십시오. 네. 일단은 근데 뭐 어제 제가 지난 주에도 구독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좀 떠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구독자 분들이 많이 뷰가 줄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로서 요즘 워낙 이제 중국 시장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네. 우리 관심만의 말씀이 아니고. 어제 김경환 애널하고도 연합인포맥스에서 얘기하는데 1등 애널리스트를 안 찾는데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니까 네, 너무 심령 너무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아, 네.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시장의 문제다.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93불이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에너지 그래, 우크라이나 이슈치고 93불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미리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더 안 빠져야 될 시점에 아 근데 욕 먹을 때 욕 먹더라도 정확하게 정리는 하고 갑시다. 이게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나부로 전쟁 안 난다고 나는 얘기했었는데 꼭 총성이 소리가 들려야 전쟁이냐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은 전쟁이 안 나도 지금 유가에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거는 사실상 전쟁 난 거나 다름없다. 총성은 들렸어. 아, 그러니까 총성 포성도 들렸어. 근데 이게 전쟁이 아니냐는 거죠. 예. 아니 지역 국지전은 많았잖아. 입술이 또 마르는데. 조지아 여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냥 후루룩 짭짭 순식간에 후루룩 짭짭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끝났고. 네. 크림반도도 그렇고 이번 건 대놓고 하는데 어이씨 우리 러시아 사람들 많이 사니까 우리가 챙길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눈으로 보면 침공인데 러시아의 입장은 왜 우리 땅 우리 사람들 우리가 지키러 간다는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인 거야. 얘네는 평화유지군, 얘쪽은 침공인 건데 네. 서로 이제 말뻔치만 더우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더우면 죽는다. 지금 너희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 당할 거야. 근데 이게 전쟁을 한 건 아니야. 경제 제재를 한 거지 전쟁은 아닌 거잖아요. 북한을 경제 제재했지만 북한과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할 필요도 없지만 왜 굳이 하냐면 사람들이 전쟁으로 느끼면 전쟁의 공포감 때문에 더 쪼그라든다는 거지. 본질보다 더 많이 쪼그라들고 예. 쪼그라들지 말아야 될 때 더더더 쪼그라들면 좋은 선택하기 힘드니 차라리 그냥 냉정하게 보자라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조금 그 우리나라에 나오는 언론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자리를 틀어서 분량도 얼마 안 되는 저희 중국 마감에서 그런 변을 하시니 아니 그 저기 한국은 이제 바라고요. 저기 그 줌이라서 정확하게 이 얘기를 잘 못 하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전쟁 뭐
유가 이런 것들은 이 유가가 계속 지금 레벨에서 유지를 하면은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연준의 긴축 속도나 이런 것들로 여전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제 포커싱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오늘 뭐 용갈 통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섹터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이랑 반도체는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소비 관련된 섹터 하락이 굉장히 좀 뼈아픈 모습인데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흘러내리다가 또 오늘 급락 나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소비 관련된 해가지고는 뭐 순풍 같은 택배 아니면 홍콩의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 뉴스를 말씀드리지만 메이투안 디엠핑이나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징동닷컴 이런 기업들 오늘도 급락을 했고요. 오프라인 소비 관련해가지고도 홍콩에 상장돼 있는 카지노나 여행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계속 흐름이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얘기를 누가 또 하셨더라고요. 네. 네, 우리 그 저기 우리 미국의 그 뭐 질병 박사 같은 그런 박사. 분이 네, 같은 네. 레벨에 계신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건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근데 제로 코로나 지금 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놔야 될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그 백주 귀주모태주도 오늘 좀 급락을 했고요. 가전 1위 기업인 메이디 이런 기업들도 4%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 최근에 중국에서도 계속 주가 흘러내려왔던 기업들인데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뼈아픈 하루였습니다. 아, 가전 하향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가전 주가가 하향을 하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 예, 지금 참고로 가전하향이라는 거는 농촌이나 이렇게 좀 지방 이렇게 외곽지대에 못 사는 사람한테 가전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뭔가 그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이런 걸 가전하향, 기차하향 이런 거가 과거에 있었었습니다. 지금도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종합지수가 1% 하락, 그리고 심천성분지수가 1.3% 하락, 창업판이 1.4% 하락에 과창호십지수가 0.8% 하락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였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한국도 조금 돌렸잖아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금 회복하면서 마감을 한 수준이 이거다. 거래는 중국은 최근에 특징이 급락할 때 거래가 늡니다. 최근에 거래 별로 안 늘었었는데 거의 1조 위안 가까이 늘었고요. 네. 위안 환율은 어제까지 지금 거의 2018년 저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갈등 이 직전까지 이제 위안화가 강세를 찍었다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이슈인지 살짝 돌려놨습니다. 6.3443 정도 수준 슬쩍 약세로 갔다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한 1.3조 원 정도 꽤 큰 금액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좀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계속 사다가 또 오늘 다시 매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림픽 이후 본토 확진자는 한 50명 전후여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진 50명이지만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외신을 통해서만 주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얘기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도 부스터 접종도 확대하고 지방 양회에서도 오프라인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니면 최근에 여행이나 카지노 소비 섹터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의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느리거나 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건지 저는 이거는 좀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제로 코로나 얘기가 또 나왔었으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아무래도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소비 섹터는 여기 이 제로 코로나 이슈에다가 공부론까지 겹쳐가지고 더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항생테크 2.4% 하락인데 항생테크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신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H지수도 지금 이제 8,2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는데 그나마도 중국의 국유 뭐 인프라 금융기업들까지 같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지수라 항생테크보다는 덜 하락했지만 여기도 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ELS의 낙인을 고민할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다시 또 지난번에는 이 부분에서는 살짝 다시 또 회복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텐센트가 어제 5% 급락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한 2% 3% 정도까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급락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면서 이제 비롯됐다라는 분석인데요. 내용은 머지않아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추가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요. 게임 판호가 완전히 끊겼다.
그리고 텐센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삭제됐다 이런 식의 악성 루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이 같은 경우는 수개월 동안 판호 발급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다. 네, 작년 중반까지 나오다가 작년도 하반기에 제가 하반기 거의 없었다. 예, 아니 엊그저께 자료 읽었는데 네네. 그냥 끊어버려 매달부터인가 아예 안 나 보낸다고. 네네. 거기다가 네. 중국이 게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 정부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단속하겠다라고 경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하한가 근처까지 갔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옛날 아버지가 애들 게임하면 이씩 컴퓨터 실제로 컴퓨터 던지고 막 그러신 아버님도 꽤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아버님을 보는 듯한 느낌? 우리 시형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예,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신 적 있어요? 네, 아버지는 바쁘셨고 어머니가 저 키보드를 숨기셨죠 항상. 아 키보드 네. 전략적이시네. 그렇죠. 남자들은 무식해갖고 본체를 뜯어가지고 확 던져버리고. 마우스로 슈퍼마리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셧다운 됐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텐센트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어제 장 끝나고 나서는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메이투안 디엠핑은 중국 발개위에서 음식료 배송업체에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뒤 요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난 어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20%가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추가로 6%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기업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아닌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항셴테크 지수에 좀 많이 하락에 일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 투자자들 엿 먹었네요. 정말 힘든 저 소위 말하는 구루들이나 이런 꽤 많은 사람도 네. 뭐 이제 우리 저 가까이 있는 우리 멍거 할아버지는 알리바바를 엄청나게 많이 샀고 저도 그때 샀는데 엉들었는데 내가 몇 프로 손실인지 알아. 그때쯤에 내가 조금 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다른 종목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종목 꽤 많이 사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거대 자금들. 네. 뭐 가까이는 벤리 기프포드 같은 경우도 중국 주식을 꽤 갖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 주식이라서 나오는 거는 ADR이나 홍콩의 플랫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타격은 확실히 좀 클 것 같다. 사실은 생각. 그렇게 큰 자금들을 수십조 운영하는 데들은 뭐 조그만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을 테니 이런 기업을 투자했을 것 같은데 아주 멍들었네 지금 거기도. 네. 네. 중국의 음식료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메이투안이 거의 7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가 알리바바의 얼마라고 하는데 이게 30% 정도입니다. 이렇게 양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이 두 개 기업 모두 배달 수수료가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번에 인하 그 명령 내려온 거는 타격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수수료 인하로 해가지고 메이투안 디엠핑의 매출 자체가 한 14% 정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메이투안이 원래 이 배달 수수료로 해가지고 업체한테 받았던 게 15% 수준이었는데 요 수수료를 2년 전에 20%로 인상을 했거든요. 네. 이때도 현재 이 업자들한테 비판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양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끝났고 이제는 모멘텀이라고는 양회 전인대만 남아있는데 본토에서는 신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그래도 시장은 안 좋지만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양회 키워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장과 개방, 생산자 물가 지수 단속, 과학기술 개발, 반도체점과 동반성장, 민생 이런 거로 보시면 되고요. 소비장려 같은 경우는 감세,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구환신이나 가전하향 같은 소비적 진작책, 그 다음에 신에너지 차와 충전소 확대, 신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원전, 수력발전, 그리고 신형 인프라로서 5G나 데이터센터, 특고업, ESS 이런 것들이고요. 지난 금요일날 동수서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쪽의 숫자들, 그 데이터들을 서쪽으로 가져와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그 인프라를 만들겠다. 데이터센터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어제까지 데이터센터 관련돼 있는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요. 어제는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 계획 ESS 관련돼가지고도 발표 났는데 오늘 주가에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주요 6개 은행에 여섯 개 은행이 광저우시의 주택 모기지 금리를 0.2% 인하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자체도 계속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으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임대주택 쪽으로 확실히 이제 좀 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섹터는 앞으로는 임대주택 쪽으로 계속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죠. 가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부동산 가격 생각 여기서 이제 막기 위해서 처음 가는 길이라 네.
얘네들도 모를 거야. 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시 붐업 안 되면서 살짝 가라앉게 연착륙을 시킬지. 아, 네네. 네.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 많이 빠져 있는 전기차 같은 기술 성장주 관련해서도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차이신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CATL이 작년 이익이 한 150% 정도,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이익이 150% 정도 급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좀 전망이 조금 더 많이 톤다운돼서 약세를 점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5배가 오른 거고요. 그 5배 오르고 올해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되는데 40%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네.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랑 겹쳐가지고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도 중국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전기차 판매 매출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루머로 밝혀졌지만 테슬라 계약 파기, 뭐 창업판에서 CATL이 퇴출된다, 미국 정부에서 CATL을 규제한다 이런 식의 악의적 루머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주가가 워낙 올라 있다 보니까 적지 않은 밸류에이션에서 이런 노이즈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캐피탈 증권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CATL의 주가가 6배나 급등한 것은 과도하다라고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최고점 기준에서는 그때 당시 PER이 276배였고 지금은 주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익이 좀 올라오면서 118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블룸버그 데이터에 근거한 올해 CATL의 이익 가이던스는 한 77% 정도, 그럼에도 작년 대비해서 77%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4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나 기술 성장주나 루머에 좀 많이 이제 휘청이면서 대표 기업들 주가 급락이 좀 큰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취약해져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뉴스나 이런 악의적인 루머 이런 것들에 휩쓸리기보다는 제 가치를 찾지, 제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런 급락대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게 현금이 있으시다면 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오늘 중국 오전에 다 같이 급락했다가 반도체나 태양화 관련되어 있는 섹터 급격하게 반등해서 올라온 거는 다음 주 양회도 있고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슬슬 이제 매수세들을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고만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얼굴이 약간 빨하신데. 아니, 뭐, 저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분위기가 이제 올해 조금 바뀌는 것 같고 저는 시장이 올라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어요. 시장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 하루 올라가면 또 문제 터지고 하루 올라가면 또 문제 터지고 그래서. 근데 약간 내성은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번 저점까지 안 밀리잖아요. 그쵸.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는데도. 중국은 네. 저점 깬 건가요? 중국은 늘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항상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계좌만 이제 잔고가 줄고 있다는 좀 기이한 현상. 저점을 아직 안 깼어요. 그러면 지난번 뭐 1월 말 저점 이런 거. 네. 좀 약간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그런 경우들. 그냥 홍콩만 깨진 거네, 그럼. 홍콩은 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 비중이 크고 시장 경제에 더욱더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중국 시황이 바닥일 때가, 아니, 저기 뭐, 모두 관심이 바닥일 때가 저점이기를 바라봅니다. 관심도 바라봅니다. 바닥인 것 같고, 아무래도. 보통은 거래가 다, 이제 거래까지 줄어야 돼요. 거래가 아직 늘어났다면서요. 저 거래까지 줄어야 바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 근데 이제 오늘은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네. 이벤트는 조금 예의를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에는 아무 일 없이 좀 미국도 반등하면서 내일 다 같이 웃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